반갑습니다.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비교 영상 갑니다. 요 있죠. 예. 예, 제 친구입니다. 배영할 때 쉽게 가네. 자세 보십시오. 오우, 잘 올라오죠? 잘 올라오죠? 보십시오. 오우, 상체 벗어. 잘 올라오죠? 잘 올라오죠? 잘 올라오죠? 근데 아까랑, 아까 그분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상체 동작에서 조금 더 역동적이지 못하다. 팔이 뭐 순간적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질러내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팔 동작이 조금 약간 그 전분이랑 비교했을 때 팔 동작에서 약간 물을 잡고 밀 때 넘길 때 약간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상체를 밀어주고 상체를 접었다가 밀어주는 이 동작이 되는 역동적인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상체가 너무 팔이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상체도 따라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해도 이제 40초 때 왔다 갔다 하겠죠. 방금 그 옆에 분은 아마 30초 때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0초 중후반에서. 근데 이분은 상체는 잘 끌어 올리죠. 근데 아까 그분과는 다르게 분명히 상체 동작에서 뭔가 피치나 이런 게 느립니다. 물 잡고 밀어내는 동작, 앞으로 뻗는 동작이 조금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부드럽다. 예. 이건 오래 하는 병행할 때 조금 도움 되는 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팔이 이렇게 삭삭삭 돌아간다는 느낌 안 듭니까? 물론 뭐 다른 분들보다는 뭐 웬만한 중국 고급 마스터 분들보다는 빠르겠지만, 방금 그 전에 영상 그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팔 동작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럽다. 뭐가 부자연스럽냐, 자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역동적 힘 있는 자세가 하는 게 안 된다. 근데 자세는 이뻐요. 자세는 괜찮습니다. 자세는 괜찮은데 약간 뭔가 이 상체 동작에서 힘있게 밀고 나가는 동작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는 좋아요. 지금. 그리고 타이밍도 이 정도면 괜찮죠. 뻗으면서 이렇게 상체 들어가면서 발차기 하는 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중장거리 이제 한 200 정도 할 때는 약간 이게 이 자세가 실력을 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중장거리 자세. 단거리 자세적으로는 안 맞다. 네. 글라이딩도 좋고 턴도 좋고 네. 뒤에서 봤을 때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고 쭉 좋아요. 자세는 좋습니다. 네. 41초 여기 25 단수로 해서 41초 네. 이게 속도가 나는 게 보려면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 상체가 올라오고 상체가 앞을 보면서 올라오면서 팔이 뻗을 때 내가 지금 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상체가 올라와서 팔을 뻗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상체가 올라올 때 분명히 물살이 가르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속도를 내는 것만큼 이렇게 파도 치듯이 약간 이 물살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좀 약간 밋밋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분 그 보면은 요거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이제 물살이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뭔가 순간적으로 확 물살이 탁 튄다는 느낌 안 듭니까? 상체 동작을 할 때 약간은 이렇게 물살이 뭔가 확 그냥 뭔가 순간적으로 확 밀어낸다는 느낌 안 드나요? 물살이 확 강하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여기서 요렇게 요 물살 보입니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앞으로 밀었을 때 옆으로 퍼져나간 이 물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임마 그 연습을 하려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순간적으로 쑥 순간적으로 상체 팔 뻗을 때 어떻게 순간적으로 상체를 살짝 가슴 누면서 슬쩍 바로 투 투 요거를 해야 되겠죠. 요거를 쓱 투 쓱 투 이게 아니라 쓱 타 쓱 타 상체 동작이 올라왔을 때 기다리는 동작을 없애라. 요렇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뻗어라. 상체 동작이 올라오는 것 느낌과 동시에 바로 뻗고 바로 뻗고 바로 뻗고 이렇게 툭 툭 툭 요런 느낌이 돼야 되지. 너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잖아. 이렇게 기다리는 동작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아주 밋밋하단 말이지. 이게 나는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너도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여 그냥. 근데 전혀 그냥 아래위 아래 쓱 쓱 쓱 이거야. 이거 물살이 뛰어넘듯이 막 내 상체가 물살을 뛰어넘게 가듯이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거잖아. 방금 전 영상은 상체가 투 요 타임 이러면 이제 이렇게 너 이렇게 부드럽게가 안 돼. 부드럽게 안 돼. 엉덩이가 가라앉는 거는 네가 상체 동작에서 여기서 그냥 네가 올라왔다 그냥 슥 내려가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라앉는 거야. 근데 상체를 밀면서 하면 약간 엉덩이가 뛰겠지. 왜? 가슴을 순간적으로 어깨를 미니까 가슴을 눌러지는 동작이 되니까 약간의 가슴 누르기, 소위 말하는 약간의 웨이브, 가슴으로 약간 눌러주는 동작, 이게 되면서 엉덩이가 살짝 이제 바로 올라오는 동작인데 너는 이게 안 되지. 상체 동작이 부드럽게 밀어주니까. 이거는 중장거리. 예. 상체 동작이 약간 부드럽게 밀어주니까 이게 너와 그분의 차이야. 너 이것만 바꿔도 30초 때 그냥 나온다니까. 내가 눈에 말하잖아. 이것만 바꿔도 39초 8초 그냥 나와 진짜로. 이 타이밍만 고쳐도. 근데 지가 이제 땡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연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근력이 나중에 갔을 때 50짜리 했을 때 35, 40 갔을 때 니가 퍼질 수도 있다 이거지. 가슴하고 어깨를 더 쪼아야겠네. 약간 그리고 가슴과 상체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가 지금 팔이 이쁘게 안으면서 이쁘게 물속으로 뻗는다. 이게 이 동작만 고쳐도 상체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여기서 네가 팔을 모아서 그냥 내려가면서 슥 뻗잖아. 이렇게 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잖아. 슥 아 진짜
아, 나. 우유. 아. 우유 한 3분의 1은 다 쏟은 것 같은데. 아니, 우유. 아메리카노 그대로 있어요. 우유. 아. 내가 팔이, 아. 팔이, 이게 그리 길게 가나, 이게. 이게 팔이 이렇게 길게 가나? 네, 승민이님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네, 은정이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민시아님 반가워요. 네, 이게, 팔이 이런. 하여튼, 요령이라 한다면, 일단, 요령이라 한다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너는 지금 할 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지. 툭툭툭쑥 이렇게 한단 말이야. 툭툭쑥툭툭쑥 팔이 안으로 먹고 뻗을 때 팔이 뻗을 때 한 타임 쉰단 말이야. 툭툭쑥쑥쑥툭툭쑥 이거야. 이거 이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여성분처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역동적으로 상체를 쓰면서 가려면 팔 동작이 조금 더 빨라져야 돼. 슥슥슥툭 바로 이게 연결 동작처럼 가는데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게 아니라 슥슥툭 이거 트 이게 아니라 트 트 나 방송 끝나고 한번 물 걸레질 한번 해야겠네. 우유가 생각보다 다 튀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아휴.